제가 성경을 보며 제자 훈련의 흐름을 찾았는데, 즉 PCC나 뭐 이런 데서 대학생들을 제자 훈련시켰죠. 그래서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걸 일반 교인들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강남에 가방 끈 긴 사람이나 받을 수 있는 그게 제자 훈련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일반 시골로 갈수록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 이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공과를 6권짜리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근데 좀 자부심이라면 그분 공과와 제 공과 최남수 목사님 예수꾼 만들기 있죠. 아십니까? 한동안 그게 나름 사용되다가 지금은 좀 조용하죠. 그리고 이 저희 공과가 지금 나온 국내 3개의 공과가 본문 공과입니다. 본문 공과인데 본문 공과의 특징은 성경 한 본문만 가지고 웬만하면 거기서 그 본문을 이잡듯이 뒤져가며 거기에 교훈을 빼내는 거죠. 한과 한과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건데 예, 그래도 잘 보이시나요? 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 나아갈까는 툭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주신 순서는 없을까 찾았더니 제가 발견한 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성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삶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막을 쭉 거쳐서 이쪽인데 여기서부터 쭉 거쳐서 뒤에 보이시나요? 거쳐서 나가면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삶이죠. 이걸 제가 발견하고 아, 이 순서대로 공과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성막공과, 번제단공과, 물두멍공과, 성소공과, 시성소공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DTC 과정 투기에 대한 거더라고요. 날위한 번제단, 날위한 물두멍,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삶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원래 내 모습으로 형상회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를 만들어 세상으로 가자 였습니다. 이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확히 말하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사람 되어 투비. 그건 저희 교회에 적용하려고 끄집어낸 성경입니다. 성막에 그대로 거기 나와요. 생육 번성 정복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먼저 믿고 나면 좀 더 자라서 부족한 게 채워져서 정복 리더가 되면 정복이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면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아. 그래서 4, 5권은 다스리는 사람 투비, 그리고 1권에서 4권까지는 투두, 여기는 투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과정들을 발견했습니다. 뭐 다른 단체들은 다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반 이 흐름이더라고요. 제가 볼게요. 그죠? CC도 이름이고 IBF도 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T2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가지만 결국 거기도 이 조직신학의 부분을 하나씩 다뤄갔더라고요. 이걸 보고 처음 이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게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편찬팀이 만든 겁니다. 이걸 보여준 미국 사람들은 지오그래픽이라고 말합니다. 전 처음에 태초에 이것만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저희가 통칭 내가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었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세상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태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보기 좋은 세상,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라.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생육 충만 정복, 번성 충만 정복하는 사람이 되라. 저는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살수록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 나아지는 거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죽었으니까요.
끊임없이 나아지는 거죠. 와, 이 상상의 가세요? 아, 물론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살려두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끊임없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이죠. 끊임없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투비의 사람이 되어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죠. Better world.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Better person, better world로 저희는 왔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가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동그랗게 해놓고 Better person이 되어서 화살표 축 해놓고 세상을 해놓고 다스려라 해놓고 Better world, 더 좋은, 더 나은 네가 사는 곳을 만들어라. 이게 저희의 교회 흐름이에요. 저희 교회는 되게 심플하게 비전을 이해해요. 저희 단체하고요. 그걸 보고 매번 들어올 때마다 그거 한번 못 들어와요. 제 정면에 붙여놨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들어오는데 한번 제가 그거 했다가 그거는 교인들에게 거부를 당했어요. 들어오면서 그거 하게 했거든요. 나는 베러 퍼슨이 되어 나는 베러 월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교회가 커서 제가 좀 힘이 생기면 시키려고요. 제가 교회를 고르게 됐을 때. 아직은 못 골라요. 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커다란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커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커튼은 우리 힘으로 못 자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겼습니다. 나는 이쪽에 속했고 하나님 이쪽에 속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요. 함께하게 안 됐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설교할 내용이 하나님과 나는 팀입니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팀을 이루면 되는 게 하나님과 팀을 이루지 않으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Everything. 하나님과 함께 자식 키우지 않으면 예, 보장 못해요. 이게 갈라지면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란 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할 일 못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없으면 성교 못하세요. 그지요? 하나님이 그분들 와서 CCC 교제 가지고 가르치시나요? 아니요. 그거 내가 해야 돼요. 갈라졌어요.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제가 만든 순서예요. 안 따르셔도 됩니다. 다른 국가를 하셔도 되지만 이 순서를 저희는 따릅니다. 문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문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간이 충분하면 나누겠지만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아시죠? 이 문에서 뭐 하죠?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이 문에서 뭐 합니까? 저희 들고 가잖아요. 자, 어떤 동물을 가져갑니까? 뭐 산비둘기부터 소까지 가져가죠. 누가 말하기를 죄의 양이다 그랬는데 정말 성경을 안 본 거죠. 그럼 돈 양입니다. 부함에 따라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져갔어요. 뭐 합니까? 어떤 놈을 가져가요? 어떤 놈을요? 원래 그 모습 가지고 있는 놈. 굉장한 비밀 아닙니까? 드러내고 싶은 비밀이요. 어떤 비밀입니까? 내가 훼손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철저히 보게 하는 거죠. 넌 네가 누군지 아니? You know who you are?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아? You know what you are going to do?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뭐 하는 건지 알아? 나를 알려주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투비 어떤 존재고 그리고 투두 뭘 해야 되는지 찝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 동물을 보고 알려주는 거죠.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네가 이거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거기 보면 뭐 절름발이 안 돼, 뭐 스팟 있으면 안 돼, 뭐 모함은 안 돼. 예. 오리지널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송아지 1년 된 걸 아무 흠 없이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안 키워봤으니까요.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송아지는 부딪히고 사는 놈인데 1년 되면 상처날 거 다 나지요. 제 생각이 그래요. 재물을 대일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짓지 마라. 그거 아니었나. 그 예수님이 돈 뒤집었고 그런 건요, 그런 의도가 다 없어져서 아니었나. 물론 성전에 의미도 있었죠. 그걸 저는 제일 처음으로 놨습니다. 계속 간단히 설명하죠. 자, 그랬더니 필요한 게 생겼어요. 문제가 있네. 흠이 많아. 크랙이 있어. 뭔가 좀 이걸 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이대로 못 써. 고쳐야지. 그래. 번제단을 준 거지. 그래서 얘는 1권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은 뭔가를 지나가면 2권에서 내 문제 해결에 대한 구원론을 다룹니다. 죄는 뭐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맨 마지막 이 모든 건 믿음, 내가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만큼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뷔페에 가면 옛날에 아주머니들이 크 맛있는 거 놔두고 왜 이렇게 김밥을 그렇게 많이 싸오시지요? 이렇게 하나 들고 또 그걸 또 몰래 몰래 싸서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맛있는 거 놔두고. 믿음이 김밥밖에 안 되는 거죠. 비싼 돈 내놓고 갖는 만큼 갖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의 부분입니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문제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은요? 형사님, 제가 안 들렸습니다. 예,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잖아요. 한국에서 교회를 학교로 착각해서 교회로 이름 지은 거잖아요. 교회 종교적인 게 하나도 어디 있습니까? 가리킬 교자, 모임의 자에서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교회는 종교적인 이름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는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됐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계획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죄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죠. 자, 그런데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만 해결하면 됩니까? 예, 죄송해요. 아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죄 해결하고 천국 가면 돼. 여기까지만 주로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거 제가 그래서 20번은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20번은 구원 받고요. 나중에 내가 뭔지를 적길래 막 죄를 막 짜냈어야 돼요. 제가 그 아이들 집회를 예전에 몇 번 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애들 집회예요. 더군다나 서울 중앙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동대문에 거기에 집회를 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교인들이 내가 저기 큰 교회 집회 가요. 그러니까 어우, 그게 집회 가서 딱 갔더니 초등학교 1, 2, 3학년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걔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다른 목사님 뭐라냐면 김 목사 애들 다 회개시켜야 돼. 아니 애들이 무슨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할까? 애들은 상처 떠들면 끝이에요. 제 입에서 조용히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 저기를 냈어요. 다 짰어요. 저기 전도사님 이거 전할 때쯤 뒤에서 잔잔하게 음악을 넣어주세요. 예수 보혈에 대한.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저기 특히 문제아들 중심으로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뒤에 조명을 살짝 꺼주세요. 다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능력이 안 되면 조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하다 복음을 전할 때가 딱 돼서 얘들아 듣죠. 거기까지 잘 끌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셨는데 그 십자가를 딱 붙였어요. 옛날에 부직포 있었어요.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옷을 딱 벗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다음 이쪽에 뭐가 있고요. 창이 있고 막 그래요. 쭉 뜯어서 붙이고 막 애들 떠들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걸 잘해가지고 제가 한 3년 주일학교 전문 강사로 뛰었다니까요. 아주 주일학교 애들 정말 잘하는 강사님 계셔 그래가지고요.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죠. 딱 붙이면서 이때쯤 이제 조명이 쓱 들어오는 거죠. 잠잠히 끼는 거죠. 근데 조명이 있을 때 이 마이크를 입에다 꽉 대고 여기를 꽝 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으로 꽝 그리고 창을 슉 들어가요. 마이크에 대고요. 애들이 막 키가 촤악 막 애들이 정말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시키는데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얘들아 도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애들 죄를 끄집어내야죠. 동생 비워 앉아있지. 없는 놈이 어딨어요 도대체. 에? 아빠 말 안 들은지 그렇지. 다 해요 다. 엄마 말 안 들은지. 그날 그걸로 애들이 통곡하며 얘기했다니까요. 엄마 말 안 들은 걸로 동생. 심지어 그 중에 몇 명은 정말 통에 자복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헌금 까먹었지. 뒤집어지는 거지요. 엄마 말 안 듣는 것도 죄인인데 이거는 대역죄인이죠. 다 끝났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는 애에게요. 나중에 잘한 거 같잖아요. 물어보지 말았어요. 야. 왜 이렇게 울었어? 걔가 무서워서요. 내가 뭐 은혜부 회계부가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필요한데. 하여튼 그리고 3년 동안 그거 하고 다녔다니까요. 물두멍은 뭐냐.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이 공과에 담았는데 여기는 성령을 중심으로 했어요. 성령이 되게 중요한 일들을 구원 때도 말씀 때도 삶 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령론이 제가 보기엔 제일 약해요. 그리고 제일 치우쳐 있어요. 성령이 제일 많이 오해를 받고 제일 많이 못 쓰여요. 물건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이만큼만 쓰는 거예요. 제가 셀폰을 옛날에 처음 받았을 때 막 사용했더니 제 제자가 오! 목사님 정말 좋은 거 있네요. 최신식이었거든요. 교인들이니까 얼마나 좋은 걸 읽었어요. 내가 그 지금 막 만지지 말어. 근데 목사님 아세요? 되게 잘 다루는 친구예요. 이것도 그걸 어디 있었어? 와 대단하네. 그때 저를 탁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이 황금을 고철처럼 쓰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성령이 황금 같은 분인데 일부분만 써요. 방언 중요합니다만 방언의 영입니까? Only? 아니잖아요. 성령은 되게 다양해요. 그걸 싫었어요. 그걸 쭉 보다 보면 아하 성령은 나의 조력자잖아요. 주인공을 나로 만드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은 골프의 캐디 같은 분이에요. 그분 없으면 안 되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수는 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 내 시대 끝났어. 성령 시대야? 아니요. 내 시대 끝나고 니들 시대야. 그런데 니들인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나만 한 능력자를 보내줄게. 대신 요번엔 조력자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헬퍼예요. 그래서 소개할 때 카운셀러, 보혜사로 소개하잖아요. 카운셀러는 자기 인생을 삽니까? 남의 인생을 도와줍니까? 그 남의 인생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걸 쭉 보다 보면 내가 보여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저를 봤습니다. 아, 성령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쭉 넣어주세요. 그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 성막이 완성돼서 공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권 성막문, 2권 번제단, 3권 물두멍, 4권 성소. 여기까지가 나눴어요. To be disciple training course. 그리고 5, 6권은요 하나님 만나면 원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형상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목적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Normal life와
스페셜 라이프가 있어요. 노멀 라이프는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돈 벌고. 스페셜 라이프는요, 영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 단체에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You have to be 10% missionary.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10%는 선교사로 살아야 돼. 이렇게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져와도요? 그렇게 가져왔어요. 대신 10%만 가져왔어요. 90%는 놔두고요. 90%는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 말해요. 돈 많은 사람은 구찌도 사라는 거예요. 거기도 먹고 살아야죠. 돈 많은 사람 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 구찌 쓰라 그래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BMW를 사라 그래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옷을 사라 그래요. 대신 저만 가끔 태워주는 11조만 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요, 벤진이 BMW를 막 사요. 뭐 돈이 되니까 대신 꼭 말해요. 근데 10%에서 20%는 당신 거 아니야. 10%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는 세상 거야. 그러니까 벤지를 사면 벤지 산 거에 10%는 남줘. 아니면 10% 적은 거 사. 이렇게 얘기해요. 벤지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10% 더 모아서 남주고 벤지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5, 6권을 이쪽에서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경건한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활동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강의 하나하나가 있는데 이걸 유튜브에 띄울 겁니다. 더 자세한 강의가 이 안에 있거든요. 왜 지성소가 활동적인 건가?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 활동적인 부분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지 구원만 받는다고 그랬지 않아요.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구원 받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공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권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1권의 내용은 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 1, 2관은요 나는 누구인가. 그 시작이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첫 번째는 구원받는 거, 두 번째는 성장하는 거, 세 번째는 사역하는 거. 세 계단의 원칙을 넣었어요.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자. 세 번째는 더 나아지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마지막 5권과 6권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을 넣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디사이블 트레이닝 코스로서 투두 과정이고요. 이 두 가지는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에서 투두 과정입니다. 막 정신없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저희 본 거예요. 4권과 5권의 특별하게 차이점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세한 강의를 해야 되지만 4권에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안에 예, 그 뭐 기도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촛불이라고 해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그건 양쪽을 거치지요. 그런 부분을 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종교적인 부분을 다룬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종교적인 생활에 대한 기반이니까 그걸 가르쳐야죠. 근데 여기 정확히 있지요.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해라, 말씀 생활은 이렇게 해라,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라. 그거 알려줘야죠. 됐고요. 5권, 6권부터는 아주 다이렉트리 구체적으로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은요, 저희 그 모든 순서와 내용들이 그 파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전 거를 여러분들이 들여봤자고요. 왜냐면 뭐, 그건 활용할 게 아니니까요. 요걸 주심으로 지금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만들어진 것 중 7만 가져온 겁니다. 컬러링 좋지요? 제가 제 입으로. 최고의 컬러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한 겁니다. 그리고 큰 출판사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 뒤에 돈만 안 찍혔지요.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니까 한쪽엔 영어로 했고요. 한쪽에는 한글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선교지에서 여러분 언어로 바꿔야 되니까 이것 드리고요. 또 하나는 파일로 원하는 분은 다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하는데
이걸 좀 더 보죠. 그런 부분에서 이 공과를 예. 원 포인트 공과라 그랬습니다. 원 포인트 공과라는 건요, 한 가지만 한 시간에 말한다. 즉, 그 타이밍에 원 토픽만 알게 한다. 그것도 원 paragraph, one sentence, or one story. 그래서 딱 그것 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딱 그 얘기한다. 해요. 그래서 제가 쭉 리서치를 했더니 선교사님들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저에게 답해 주시기를 퀴티는 합니다 그러셨어. 그분들이 퀴티는 한다는 거야. 현지인들이 아무리 못해도 1년 2년 사역하다 보면 퀴티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아 퀴티 순으로 만들자. 그래서 퀴티 순으로 만들었는데 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주제 단계 있고요. 성만군 이건 말씀이고요. 처음에 있는 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해서 퀴트하는 것으로 좀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다 유튜브도 넣어봤는데 워낙 요사이 이런 게 되니까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나눕니다 파트는 모든 게 한 폼입니다. 똑같아요. 뭐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나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다른 질문해도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아닌데 여기에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보면 답 나오는 관찰 질문을 세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과가 세 개 질문밖에 없어요. 1, 2, 3. 그리고 이건 나눌 게 없어요. 그냥 답만 달면 돼요. 그 본문 보고 답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주제와 관계된 부분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석 질문이라는 어떤 건 2번에 있고 어떤 건 3번에 있습니다만 이 문과는 1번에 있네요. 1번. 거기에 여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조금 더 해석해보는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면 무조건 거의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르칠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문만 하고 조금만 해석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되게 간단하지만 그래 만든 게 TNT라는 겁니다. TNT가 뭔지 아세요? 군대 나오신 분. 폭발물 아닙니까? 예, 근데 TNT라는 건 thinking and talking을 줄인 말입니다. 그게 생각하고 말하면 폭탄이 돼요. 근데 TNT는 그런 의미에서 폭발력 있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두런두런 나눌 수 있는 거. 답이 없어요. 두런두런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 핵심 주제 설명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건 이 주제에 맞는 설명이다. 간단히 일단 해놨지만 이거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건 저희가 책임지고 유튜브에 한 과당 15분 내지 20분 15분에 끝내려고 해요. 예, 스몰 강의로 유튜브에 다 올려 공유할 겁니다. 그러면 미리 리더는 그걸 듣고 들어가서 쭉 나눈 이후에 어느 시간에든 순서든 맨 뒤에든 결정하면 돼요. 이 이야기를 핵심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형상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형상이 굉장한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말부터 시작해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living life 라는 living being이라는 부분까지 그것들이 이제 간단히 썼지만 강의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적용 부분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공과 안에 그냥 하나의 내용입니다. 되게 심플하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일단 1권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공과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정말 저희 공과가 최고다라고 저희끼리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공과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과 또한 성경적 흐름과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번만 말씀하신 우리 삶의 방향 순서인 성막, 터버너클을 중심으로 거기에 주제들을 잡아 거기에 맞는 본문들을 웬만하면 끄집어내 아주 심플하게 똑같은 폼으로 만든 공과가 이 공과입니다. 그래서 큐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걸 팔로우업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가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 지역말로 번역을 일단 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 그건 가능하시죠, 모두? 영어를 잘하는 우리 형제가 있으나 자매가 있으면 그 나라 말로 부탁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해놨는데 여러분 사실은 영어로만 번역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제가 어디 삽니까? 미국 살죠. 미국에 또 제자들 중에는 영어권이 많습니다. 제가 팀을 만들었어요. 이거 딴 사람에게 맡기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 팀에게 맡기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공과 번역하는 건데 제 말은 그래요. 동남아시아를 살리는 일인데 이게 뭐 하실래요? 저희가 할게요, 목사님. 그래서 공짜로 유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그 팀이 꾸려나갈 거고요. 이걸 가지고 만드셔서 7만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매 한 과마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하나 할 거잖아요. 하나 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저에게 적어주시는데, 그러니까 파일이니 뭐니 일단은 나오는 대로 다 공유하겠습니다. 그 말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희 단체가 작년에 하나님 여기를 보내신 부름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해야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목회 좀 하시죠라는 소리를 1년 내내 들었습니다. 박부장 안에서 이것만 하니까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그냥 어리광 피우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까를 이거를 수십 번을 다시 만들고 없애고 수십 번을 다시 해보고 없애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그냥 최고의 공과다 이렇게 저희끼리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셔서 완성 아닙니다. 1년 잡습니다. 1년 동안에 앞에 한 6개월 정도는 해보시고 저와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아 이게 좀 첨가됐으면 좋겠네요. 뭐 문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해석 질문이 뭐 이렇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폼이요? 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계속 피드백 해주시면 동남아시아에 최적화된 그런 공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싶습니다. 제 작은 저희 단체의 작은 소망이고 저희의 만든 작은 반찬이지만 맛은 되게 강한 맛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한 6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더 피드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걸 갖고 다시 한번 공과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1년 잡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이때쯤면 완성된 공과가 최소한 1, 2, 3, 4 중에 2, 3, 4 한 2권, 3권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면 4권까지 만들고요. 그럼 이제 제가 목회 좀 하시라는 얘기를 더 듣겠지요? 그러나 해야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신 거라서는 믿거든요. 그래서 올해 올 때는 제가 되게 가볍게 왔습니다. 작년에 무겁게 왜 부르지 그랬는데 올해는 가야지 그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1년 동안 저랑 같이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만든 공간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도전해 보시죠.